네, 안녕하십니까. 청주 청원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수민입니다. 저는 지금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고 또 건너편에 소각장 신설이 예정 중인 오창 후길이에 와 있습니다. 지금 바람이 살짝 붑니다. 오창 소각장 문제는 오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. 이 편서풍을 타고 이 물질이 오창을 넘어서서 율량동, 사천동까지 흘러가면서 청주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. 청정했던 도시 우리 청주가 십수년 만에 전국의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 집합소가 될 때까지 십수년간 지역의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?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.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. 이 소각장 문제 반드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